안녕하세요. 수채화 작가 김수산나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그림은 텃밭 상자에서 키워낸 적상추입니다. 먼저 종이에 물칠을 해놓고 그 물이 종이에 조금 스며들었다 싶을 때 재색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때 선택하는 붉은 색상은 빨강색의 중간쯤 무게가 되는 색으로 강하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은 색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옐로우 오렌지를 조금 섞어서 색상 변화를 주되 탁색으로 나오지 않도록 물로 조절합니다. 물발임한 종이로 붉은색이 번져나가는 모습은 언제 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해찰하지 말고 집중해서 잘 지켜봐야 합니다. 타오르는 불꽃과도 같은 빨간 색상을 강조하고 싶어서 원본이 주는 저채도의 가라앉은 자주색보다 훨씬 밝은 오페라 색상을 기본으로 선택한 후 색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치맛단 같은 상추의 뾰족한 외곽선에는 크림슨을 섞어 검붉은 와인색이 강하게 남도록 했는데요. 모든 부분이 실제보다 더 과장되게, 쉽게 말해서 더 밝게, 더 붉게, 더 어둡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봐 주시면 재밌겠습니다. 단일 색상 주제이다 보니 비슷한 색들로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해서 몰입하다 보면 어느덧 완성에 가까워져 있는 상황이 됩니다. 크게 고민하지 않고 즐기면서 색상의 무게 찾기에 주력한 불꽃 같은 상추였습니다. 사인도 다 했건만 아무리 봐도 너무 하얀 바탕이 눈에 거슬려 물칠로 번짐 효과를 만들어 놓고 나니 제 눈에는 더 보기 좋군요. 여기까지 킴스아트의 수채화 담당 수산나였습니다.